여우는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잡식성입니다. 그래서 아침에는 사료를 먹고 저녁에는 통오리 분쇄육을 야채랑 살짝 조리하여 주고 있습니다. 스텔라는 아직 애기이고 장이 약해서 생식은 안 될 것 같아요. 식탐 대마왕이 등장하십니다. 먹으면서도 사람을 경계합니다. 맛이 있는지 사람은 이제 보이지도 않고 집중해서 식사를 합니다. 마찬가지로 리치도 스텔라와 똑같이 먹습니다. 리치는 그냥 다 잘 먹네요. 귀에 다 묻혀가면서 잘 먹습니다. 숨도 안 쉬고 먹나 봅니다.